선생 두 번만 했다간 애 잡겠네. 남들은 잘만 다니는데 넌 어째 점점 골병이 들어가냐? 어, 그것도? 네. 짓을 다 하신다. 언니 뭐야 안 나오고. 언니! 왜? 봐봐. 너 이 남자한테 무조건 시집 가라. 아 진짜 끝내주는 남자다. 아? 그거 선생님이 한 거 아니야. 응? 그게 누가 한 거래? 에휴 너한테 이렇게 미친놈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응? 태인이. 어? 태인이? 그 곱비리? 아니 걔가 왜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한대? 에 어쨌든 누가 있던지 간에 우리 사진 한 방만 받고 가자. 어? 사진은 무슨? 이거 만들라면 밤골 딱 셌을 텐데 너 사람 성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아우 됐어. 서봐 좀. 지현우 선생님이 한 거 아니면 어때? 어? 누가 있던지 간에 다 언니를 위해서 정성을 들인 건데 안 그래? 응? 서봐. 짠. 웃어봐. 안 웃을래? 엄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을 자르니? 그 속아랑은 또 왜 그래? 왜 또 밴드는 덕지덕지 붙였어? 안 자르실 거예요? 지난번에 잘랐었잖아.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지 아빠한테 으더 터져가면서 데모를 하더니 왜 또 갑자기 자르라고 난리야? 수업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할 일도 없잖아요. 원래 할 일 없는 선생으로 고용을 한 거야. 너 사고를 치나 안 치나 잘 감시하라고. 어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새엄마. 저 이제 사고도 안 치고 싸움질도 안 하고 공부도 무지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성적도 대빵 많이 올랐어요. 저 이제 쌤파트 필요 없어요. 쌤파트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리 선생님 그만 자르세요. 예?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나보리 선생이 너한테 뭐 못되게라도 구니? 아 그게 아니고요. 은성이 누나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 새엄마 이제 학교 일에 손 뗐어. 은성이 누나요? 예. 얘 갑자기 왜 이러니? 나보리 선생 잘라버리라고 난리다? 나보리 선생님, 외삼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지? 말이라고 해요? 그럼 새엄마한테 졸랐던 것처럼 은성이한테도 그렇게 해줄래? 예? 보리하고 같이 학교 그만두고 멀리 갈까 어제 내내 그 생각했었는데 보리가 자기 손으로 그만둘 리는 없고 은성이한테 네가 좀 얘기 좀 해줄래? 나보리 선생님 선생님으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만 학교에서 내보내달라고. 태인이요? 아니, 안 왔었는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리 씨는 쉽게 내쫓고 싶지 않은데.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나보리 씨 출근했어요? 출근하면 내 방으로 좀 오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허부차야,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날 거야. 마셔. 여긴 처음부터 제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당분간 생각 좀 해보려고요. 생각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차 잘 마셨어요. 학교 그만둘까? 학교 그만두고 같이 멀리 갈래, 보리야? 왜 미술실에서 나와요? 외삼촌 만났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외삼촌이 뭐래요? 아, 왜 미술실에서 나오시냐고요? 미술실에 있었으니까 미술실에서 나오지. 외삼촌이 뭐래요? 무슨 이야기했어요? 너 좀 말려달라 그랬다. 왜? 네? 그런 건 네 여자친구한테 가서 해줘. 선생님은 늙어서 장미꽃 같은 거 감동 안 해. 감동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기분 좀 좋아지시라고. 네 손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 별로 안 아파요. 기분 안 좋아지셨어요? 부르셨다고. 나무리 씨,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네? 수업도 안 하시고 애들 아침 조회하고 저녁 종례하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은 뭐 하세요? 그냥... 나무리 씨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일인데 원래 선생님한테 이런 일 맡기면 안 되는데 나무리 씨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요.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내가 소사야? 웃긴 여자야. 학교 그만둘까?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지 않을래, 보리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뭐예요? 둘이 같이 나갔다 온 거예요? 너 가서 수업 마저 해. 어디 갔다 오시는 건데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고요? 뭘 그렇게 궁금해해. 여권 사진 찍고 왔다. 왜?
보리하고 같이 학교 그만두고 멀리 갈까 어제 내내 그 생각했었는데. 깜짝이야. 누나, 나부리 선생님 사표내도 자르지 마세요. 뭐? 건빵 계속 학교에 있게 해주세요. 자르지 마시라고요. 새엄마한테 자르라고 그랬다며. 취소해요 그거. 그냥 학교에 있게 해주세요. 저기 사표 가지고 와도 절대 받아주지 말고 절대 쫓아내지 마세요. 약속해요 누나. 그냥 학교에서 지연우랑 같이 다니는 게 놔두세요. 학교 밖으로 나가면 둘이 비행기 탄단 말이에요. 비행기? 약속했어요 누나. 절대 자르지 마세요. 절대. 엄마 안 죽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 그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엔 들어주세요. 엄마 당신한테 뺏기고 건빵 외삼촌한테 뺏기고 그럼 나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도 당신의 어린 양인데 이번에도 안 들어주면 나 다신 않아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외삼촌한테 뺏겨도 되니까 멀리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주면 나 다음부터 절에 갈 거예요. 왜 또? 저기 아버지. 왜? 만약에 제가 나중에 나부리 선생님 같은 여자 데리고 오면 반대 안 하시겠네요?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졸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졸업이나 해. 졸업도 간다고 한다고 한 놈이. 여보. 네 여자, 네 가족, 그리고 네 자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으면은 언제든 해. 근데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나처럼 지욕심 챙기자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버릴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 말고. 너 혼자 막 살면은 너 하나 망가지는 거지만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도 막 살면은 널 사랑했던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건 나한테 버림받아 봐서 네가 더 잘 알 거고. 네 욕심 안 챙기고 네 여자, 네 자식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은 결혼 빨리 하는 거 안 말려. 여자도 네가 선택한 누구라도 상관없고. 20살이 넘으면 남자가 되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 될 자신 있으면은 네 뜻대로 해.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제 자려고. 너는 왜 안 자? 저도 이제 자려고요. 선생님. 응? 계속 학교에 계실 거죠? 사표 내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죠? 사표를 왜 내? 너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예. 안 잘 거야? 잘 거예요.
선생님은 좀 졸린데. 죄송해요. 주무세요. 끊을게요. 끊어. 그래, 잘 자. 보세요. 주무세요. 선생님, 사랑한단 말 또 해도 돼요? 맨날 맨날 하고 싶은데 맨날 맨날 못하니까 지금 한 번만 해도 돼요? 사랑해요, 선생님.